예,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김관욱의 사람입니다, 고객님이라는 책입니다. 예. 2022년도에 드디어 나온 책이고요. 2022년도 1월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펴낸 초판 1쇄를 펴냈습니다. 예, 펴낸 책입니다. 이 저자인 김관욱 교수는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입니다. 예.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인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조합이 잘 어울리지 않죠. 의사와 인류학자. 그래서 이건 잘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우리나라 대학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뭐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이제 외국 대학에는 그 의대에 이런 그 사회학이나 인류학과 접목한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의사인데, 영국에 있는 이제 더럼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인류학자로.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덕성여대에서 예, 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이력이 좀 특이하잖아요. 의사와 인류학자라는 이 조합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은 그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기본으로 그 논문을 쓰게 된 과정이라든가 진행 상황 이런 것들까지 다 묻고 그 이후에 뭐 소감과 그 이야기가 진행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굉장히 풍성하게 잘 만든 책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 주제에 꽂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콜센터에 그 여성 상담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냐.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여성 그 콜센터 상담사들이 유독 그 흡연율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이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반 가까이 이 직업군의 여성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배라는 게 물론 뭐 누구에게나 몸에 해롭지만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사회적 통념이 여성이 담배 핀다 그러면 굉장히 그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엄청난 스트레스와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더욱더 재밌는 것은 이 회사에서 예. 그 담배를 뭐 피게 이제 허용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약간 방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휴게실을 잘 만들어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글쎄 뭐 마약처럼 이렇게 예. 그 드러그 푸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데 여기 이제 책에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예. 그 담배 하나씩 주고 이제 피라고 하듯이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간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흡연 문제 때문에 그 콜센터들 상담사들의 삶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뭐 처음에 연구할 때는 그 그냥 뭐 단순히 그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에 했을 겁니다. 뭐 제가 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책에서 예. 뭐 딱히 그 콜센터 상담사들이 뭐 불쌍하다든가 예. 뭐 연민이 가서 뭐 연구를 한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실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하고 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정도 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위 노조 예, 결성 집회 시위 현장에도 참여하고 예, 거기서 뭐 같이 팔뚝질도 하고 그야말로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체조 모임을 할때 거기 같이 참여해서 같이 체조도 하다가 이제 오히려 그 자격증까지 따는 하여튼간 뭐 이런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떤 의사로서의 그 사명감, 예, 내가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따뜻한 가슴이랄까? 이 환자의 아픔을 그 이해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그 의사로서의 직업정신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요즘 이제 뭐 의사 뭐 들을 보면은 요즘 그 보면은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선호합니다. 예, 그리고 의대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고 예, 뭐그 자체가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죠.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의사를 하겠다는 게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의사는 훌륭한 직업이죠. 예,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좀 걱정스럽다고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예, 그 이유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전문직이고, 예, 뭐, 정년이나 뭐, 명예퇴직이나 이런 그 압박이 없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돈이거든요. 예, 돈을 잘벌수 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어떤 걸 봤는데,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 이게, 이걸 뭐 특정 그 사람의 이름을 뭐 얘기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방송에까지 나왔던 거니까 그냥 뭐 얘기를 해볼게요. 예. 방송인 조영구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무슨 이게 뭐 교육 프로그램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그 아버지 말로는. 예. 그래서, 한 8살, 9살 먹었어요. 그 조영구 씨 아들이.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 방송 진행자가.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무슨 공부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아, 왜 의사가 되고 싶니? 했더니 의사가 되면은 한 25살 정도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평생 먹고 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 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예,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예, 물론 뭐 공부를 예, 의사가 25살까지만 하면은 뭐 더안 해도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뭐 승진이나 뭐 진급이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많긴 한데 뭐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문제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 편하게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선택한다는 그 마음가짐은 좀 약간 좀 무서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예. 아, 이게 정말 예,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뭐 중년이고 이제 곧 노년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병원을 뭐 자주 가게 될거 아닙니까? 근데 환자가 돈으로만 보이는 의사한테 내 목숨을 맡긴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물론 뭐 모든 의사분들이 다 그렇진 않을 테고 당연히. 예. 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굳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예. 그러한 약간의 사명감과 좀 소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뭐 저의 뭐 바람입니다. 하여튼간 뭐. 예. 어쨌든 그렇고요.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살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연구자로서 연구하는 과정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제 뭐 말하자면 연구 방법론이죠. 예. 이게 이제 질적 연구, 특히 이제 인류학의 인터뷰와 관찰을 기반으로 한그 필드 노트, 그리고 민족지적 글쓰기 방법,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굉장히 연구 과정이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중립성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그 인터뷰 대상자들하고 자꾸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잖아요. 예. 뭐그 콜센터 상담원들이 뭐 자신의 그 정신병이라든가 뭐 내면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상담을 하고 털어놓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해서 정이 쌓이게 돼요. 예.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연구자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의 그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과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인터뷰이들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으냐, 뭐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은 분명히 일체화가 돼요. 인터뷰이들하고.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같이 이제 노조 사무실 청소도 하고요. 그 책에서 보면은, 예, 시위 현장에도 같이 가고, 뭐, 저녁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논문을 다 마쳤는데도, 이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습니다만, 그때도 다시 이제 연락해서 뭐잘 있냐, 만나고, 이렇게, 예.
몸펴기 체조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의자에만 앉아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 체조를 같이 하면서 예, 서로 이제 웃고 예, 대화도 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 이랬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요, 이분이 또.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범까지 됩니다.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예, 그 연구자의 어떤 중립성, 연구자의 어떤 역할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예, 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의 논문을 이제 제가 뭐좀 평가를 뭐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제가 뭐 저도 뭐 같은 연구자로서 이제 저도 비슷한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방법론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번에 논문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논문 이제 해외 유학을 가잖아요. 한국 학생이 유학을 가서 이제 논문을 쓸때 대부분 한국의 케이스를 가지고 씁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이기도 하고 또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뭐 코딩하거나 뭐 서베이 즉그 설문조사 돌리거나 이럴 때좀 편하거든요. 그래야. 예. 근데 사실 편하지도 않은 게 기껏 해가지고 다시 예, 영어로 또 번역해서 써서 논문을 영어로 써야 되니까 예, 외국으로 유학 갔으면은 이제 그런 그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분의 논문은 예, 의미가 있는 것이 한국의 케이스를 물론 넣습니다. 이제 그게 중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 콜센터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게 영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는데 그 각각의 케이스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비교 연구하는 그런 그 챕터도 갖고 있다고 해요. 제가 뭐 논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쓴 논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분이 쓴그 머리말 부분을 잠깐 읽어보고, 예,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머리말 부분을 보시면은, 예. 왜 콜센터 인류학 책을 쓰려 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내가 지고 싶지 않은 대상은 폭언을 하는 고객도, 강압적인 상사도, 외면하는 동료들도 아니다. 이러한 개인들을 점차 확산하게 만드는 사회와 문화에 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폭력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이 사회에서 콜센터를 붙잡고 대항하고 싶었다.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힘든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만나고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연구자로서 큰 무력감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콜센터 상담사들을 만나면서 느낀 한국 사회는 영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의 지적처럼 우리가 왜 인간적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야 하는지 그 소중한 이유를 제시해주지 못하는 체제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목격한 범위 안에서는 홀로 분투하며 자립하는 개인들, 그럼에도 함께 연립하는 개인들이 혼재되어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이런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란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인류학자로서 나는 정말로 지지 않고 그 문화를 파헤치고 싶었다. 이제 그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예, 여기까지가 그 머리말 부분이었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수의 콜센터 그 여성 상담사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통 콜센터 하면은 생각하는 게그 진상 고객들의 폭언, 욕설, 뭐 성희롱, 갑질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뭐 연예인들이 그 일일 상담사 체험을 하면서 그막 쌍욕을 들어먹고 그 멘붕에 빠지는 뭐 이런 장면들을 간혹 TV에서 보기도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알게 된 거는 그게 다가 아니다는 얘기죠, 절대로. 예. 물론 그 자체는 뭐 기본값으로 있고요. 거기에 그 구조적인 노동 착취 예.
첨단 기기를 이용한 감시, 화장실이나 뭐 휴식 시간조차 갖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상담사들 간의 경쟁, 그렇죠? 실적 경쟁, 뭐 시기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 감독 혹은 상급자에게 잘 보여야 되기 위해서 무슨 과자라든가 과일 뭐 이런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육체나 정신이 병이 들죠. 예.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병은 뭐 수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한 상담사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1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콜센터는 지금 4월인데 에어컨을 켠다. 어느 날 점심 후에 스산하다 해서 봤더니 에어컨을 켰더라. 그래서 난 에어컨 가동 시험 중인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졸지 못하게 하는 거다. 팀장에게 물어보니 사람이 많아서 저쪽이 덥다고 그래서 켰단다. 덥기는 무슨, 분명 봄이라 나른해서 졸지 말라고 켠 거다. 요즘 아주 약하게 맨날 틀고 있다. 쌀쌀해서 상담사들이 실내에서 목도리 두르고 카디건 걸치고 일한다. 그리고 이곳 콜센터는 창을 가린다. 햇빛이 없는데도 블라인드를 내린다. 왜? 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창밖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다. 멍하니 시간 보내고 있지 말고 일하라는 거다. 너는 콜순이,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보는 거다. 진짜 나는 하루밖에 없다. 내가 이 회사가 전에 무슨 일을 했나 면역을 찾아보니 사람 장사하던 곳이었다. 그러니 여기는 펌프, 괄호 열고 성매매 포주, 괄호 닫고, 고, 우리는 삐끼, 괄호 열고 성매매 여성, 괄호 닫고, 다. 그러니까 우리를 후려먹는 거다. 예, 뭐, 좀 표현이 과격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상담사들이 당하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제 이런 상담사들이 뭐 좌절하고 고통을 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 노조를 결성하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연대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 체조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학이나 인류학 연구 논문 이런 거에 어떤 결정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예. 사회 현상을 있는 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고발하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과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대책 이런 거는 사실 제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사회학자나 인류학자의 뭐 역할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연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대책을 마련해서 세상을 좀더 낫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인문학적 글쓰기에 효용이랄까?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하고 싶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저자의 말을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3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필로그. 콜키퍼 선언. 다푼 문제집. 감정 노동. 나는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글을 시작했다. 누군가를 억압하는 문화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인류학자로서 그것에 정말 지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나는 사실 인류학자임에도 사회의 어두운 면에 문화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문화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진짜 원인을 가리고 해결 불가능성을 은연중 강조하려는 상투적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였다. 모든 문제를 문화로 환원하려는 것은 간편하겠지만
그만큼 안이한 판단이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콜센터 여성 상담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나는 무엇이라 칭해야 할지 모르는 흐름을 느꼈다.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든 경제적 여건이든 정치적 기조이든 혹은 문화적 기류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개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벽과 같은 흐름이었다. 콜센터 상담사의 노동 형태를 대변하는 감정 노동이라는 용어 또한 그 같은 흐름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개념에 힘입어 상담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주목받기도 했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담사들이 제대로 항변하기도 전에 감정 노동이라는 용어와 설명 안에 그네들의 삶이 다 이해된 듯 마치 다푼 문제집처럼 한편에 내던져진 채 방치된 듯 느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들춰낸 상담사의 현실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문화라는 단어를 붙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적어도 감정 노동이라는 용어가 형성해 놓은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어슐러 휴즈가 사이버타리아라는 개념을 통해 대안을 이야기했듯 나 또한 새로운 언어로 여성 상담사의 삶을 대변해 보고 싶었다. 그들은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하우스키퍼와도 같은 콜키퍼라고 말이다. 감사합니다.